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신설되면서 언제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똑똑하게 공제를 받기 위한 놓치면 안 될 네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 비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런 주택들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아파트 좀 똘똘한 거, 입지 좋은 곳에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는 정리해 보면 일단 증여자 주는 사람이죠. 증여자는 직계 존속 이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증자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는 날짜, 증여일자도 중요한데요. 증여일은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그 기간 안에 증여가 발생하면 되고요. 출산 같은 경우는 자녀의 출생일, 만약 입양했다면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발생하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억이죠. 그리고 이 1억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10년 한도로 5천만 원 공제받죠. 이것 외에 추가로 1억을 더 공제받는다 보시면 되고, 만약 이 혼인과 출산이 겹쳤다 그렇다면 둘 다 합해서 1억입니다. 1억 이상은 되지 않고요. 시행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인데, 이제 이게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 네 가지는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질문은 공제 한도가 1억이라는데 이 1억을 적용하는 방식이 궁금한 거예요. 즉 공제 한도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을 궁금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초혼이나 첫자의 출산에만 적용되는 거냐, 혹시 뭐 재혼이나 둘째, 셋째 이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이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거냐, 혹시나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있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은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혹시 증여받아가지고 어디 쓰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제 한도 1억, 이 1억을 계산하는 기준. 자, 그 기준은 받는 사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수증자를 기준해가지고 평생 동안 총 1억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섯 가지 사례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보시면 혼인과 출산, 자, 둘 중에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출산 쪽에서 첫째 아이 낳고 출생 이후 2년 이내에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둘째 아이 낳고 또 2년 이내에 3천만 원 받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7천만 원, 3천만 원 다 통합해가지고 1억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반대로 출산 쪽에서는 증여받은 게 없고 혼인으로 증여받았네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결혼할 때 7천만 원 증여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재혼했나 봐요. 이혼하고 재혼해가지고 재혼 때 추가로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 받았고, 자, 그러면 7천만 원, 3천만 원 더해가지고 총 1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혼인과 출산
각각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혼인할 때, 첫 결혼할 때 2년 이내에 7천만 원 증여받았고 혼인 후에 첫째 아이 낳고 2년 이내에 추가로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증여를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 7천만 원, 3천만 원 더해가지고 토탈 1억 공제 가능하고요. 네 번째 사례는 이제 혼인 쪽에서 특히 이제 재혼해서 초혼 말고 재혼 때 1억을 증여받은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이미 1억을 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출산할 때도 혹시나 증여받았다면 그때는 공제 안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 사례에서는 출산 때는 증여받은 게 없고 재혼 때 한 번에 1억을 받아가지고 1억 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뭐 결혼할 때, 첫째 아이 날 때 다 증여 못 받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 낳고 2년 이내에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때는 1억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방법인데요. 계산 방법은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10년 한도로 공제받는 기본공제 5천만 원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증여공제는 증여자별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인 수증자별로 적용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자녀 1, 큰딸한테 5천만 원 증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또 5천만 원 증여하죠. 자, 그러면 딸과 아들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받는 사람, 이 각각의 자녀는 본인 거는 5천만 원이니까 아버지는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을 줬지만 받는 사람은 5천만 원씩만 받았으니까 다 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5천만 원 이렇게 증여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10년 한도로 5천만 원 기본공제. 아니, 그러면 아빠가 5천만 원 주고 엄마가 5천만 원 주고 이게 다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이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5천만 원씩 줬다라고 하면 각각 2,50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안분 공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공제인 거지 아빠한테 5천만 원, 엄마한테 5천만 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분 다 해가지고 받는 건 5천만 원 되는 거고 만약에 순차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5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5천만 원 줬다라고 하면 먼저 증여받은 것만 아버지가 준 것만 5천만 원 공제받고 어머니가 준 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의 기본 전제는 최근 10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 가정했을 때 5천만 원 받은 게 다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례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이 금액만 1억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1억, 1억. 대신에 이제 이 5천만 원 기본공제는 10년이라는 어떤 그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혼인 출산은 그런 제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혼인하고 나서 뭐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아니면 출산 같은 경우는 출생하고 나서 2년 요 시간 제한은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뭐 10년 이런 제한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금액만 바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죠.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할 때만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가능한 거냐 이 질문인데 먼저 혼인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앞선 제가 그 공제 한도 1억 기준 말씀드릴 때 초혼도 가능하고 재혼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초혼이든 재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 이유가 혼인이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도 출산 증여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출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꼭 첫째에만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역시 앞선 표에서 말씀드렸죠.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아이라도 가능하다. 첫째 아이 때 받지 않았다면
또는 받았는데 일부 조금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혼인이든 뭐 출산이든 초혼 재혼 따지지 않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받아야겠죠. 증여받으면 그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이 출산 증여 공제에서는 이게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다 보니까 만약에 출생일 또는 이제 만약 입양했다면 입양 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총 4년이잖아요. 근데 출산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니까 그 전에 증여받은 건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산을 계획하고 이런 증여까지 보신다면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이라면 입양 신고일 이후에 그리고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혼인과 출생을 한번 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혼인 같은 경우에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그 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1억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출산 같은 경우는 출생일 또는 입양 그 전에 증여받은 것들은 공제가 안 되고 반드시 출산이나 입양 그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여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혼인 출산 증여 공제는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거냐? 라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재산에는 되지 않겠죠. 뭐 보험 증여 이익이나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과 같은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이걸 꼭 1억에 대해서 현금으로만 가능한 거냐? 또 이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뭐 현금을 증여받든 뭐 부동산, 주식 다 가능합니다. 굳이 꼭 현금만 한해서 증여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정한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이걸 한번 쭉 보면 보험을 이용한 증여 행위, 그 다음에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저가형도 고가형도겠죠.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변제받아가지고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을 무이자, 보통 돈 빌릴 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얻은 이익, 뭐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해가지고 얻은 이익, 뭐 자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뭐 명의신탁이겠죠?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궁금증인데요. 증여받은 재산에 사용 용도 제한이 있는 거냐? 특정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냐? 자, 이런 것들인데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 재산 자체는 제한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가장 흔한 예로 현금 증여받아가지고 전세금 지급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주로 주택이겠죠. 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때에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인 출산 증여 공제에서 놓치면 안 될 네 가지 알아봤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는 비아파트 요건이 확대되면서 똘똘한 비아파트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이용하신다면 자금 계획이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